오늘도 포르미 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주말 보내고 계시죠? 포르미는 또 오늘 세트 구성으로 또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세트 구성 제가 기존에 판매했던 아이들 마찬가지로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는 20세트를 준비했었는데 오늘은 30세트를 또 준비했어요. 20세트를 하니까 또못 사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또 30세트를 준비를 했고요. 1번 세트부터 30번 세트 7만원에서 8만원 되는 금액에서 25%에서 30% 할인을 해서 5만원에 판매가 되는 세트고요.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당 거의 4천원꼴로 판매가 되는 세트 구성이에요. 한 세트당 13종이고요. 오늘 세트당 13종에 5만원에 판매가 되는 세트. 그럼 1번 세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1번 세트부터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1번 세트 첫 번째 아이 유아인은 안젤라라는 아이고요. 핑크핑크하게 무리들로 예쁜 아이죠. 이 친구 12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먼저 얼큰한 얼굴에 묵직한 얼굴을 크고 있는 유아인은 13cm가 넘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샴페인이에요. 샴페인인데 이렇게 약간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어있는 아이예요. 가운데가 젤리젤리하게 크는 유아인은 비엘라 젤리 사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도 한 12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핑크 보랏빛으로 물들어서 예쁜 유아인은 12cm가 넘는 라일락 이두 군생입니다. 유아인은 7.5분에서 크고 있는 오렌지 블루라는 아이인데요. 한 9두 군생입니다. 오렌지색이 너무너무 예쁘죠. 유아이도 이렇게 7.5에서 크고 있는데 이렇게 완전 짱짱하고 야무지게 크고 있는 레드밀이라는 아이예요. 이 친구는 레드밀 3두 군생이에요. 이 친구도 골드빛으로 물이드는 골드빛이라는 아이고요. 핑크핑크하게 물이들어서 예쁜 유아이는 프리즘입니다. 유아이는 7.5에는 황금 주피터고요. 가운데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들어서 예쁜 7.5에는 크림티입니다. 가운데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베라 하긴스예요. 이 아이도 가운데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독일 샴페인입니다. 이 친구는 약간 라즈베리 아이스도 닮았죠. 이 친구는 핑크 아이스라는 아이인데요. 이 친구도 약간 오리지널 말간 아시죠? 그 아이처럼 이렇게 핑크색으로 피멍이 들면서 크는 아이예요. 이 친구는 실제 어머니는 쪼꼬미예요. 이 아이는 1번 세트였습니다. 2번 세트에요. 2번 세트에는 완전 멋진 수영을 하고 있는 칼링 포드라는 아이고요. 자고도 이렇게 달고 있는 군생이에요. 12cm 정도 되고요. 여기는 오렌지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예요. 이 가운데 보시면 초코색이 너무너무 예쁘죠. 이 친구는 초코 라인이라는 아이고요. 10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색감 진짜 예쁘죠. 이 친구는 제규어 철화였었는데요. 이 친구는 철화에서 이렇게 풀릴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제규어입니다. 핑크핑크하고 이렇게 완전 사랑스럽게 크고 있는 라즈베리 아이스예요. 이렇게 로제트가 동글동글하게 귀엽게 크고 있는 라즈베리 아이스 12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손톱 끝자락 보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유아인은 레드 로사라는 아이입니다. 유아인은 이렇게 라인이 레드빛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한스 에본이고요. 가운데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바비 코코입니다. 여기는 사두 군생 해피 데이고요. 여기도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크림티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손톱이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유아인은 카시오 적금 이두 군생이에요. 라인이 레드빛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라폴 이두 군생입니다. 핑크색이 너무너무 예쁘죠? 저도 오랜만에 보는 유아인은 바이올렛 퀸입니다. 유아인은 한때 몸값이 나갔던 베르 사체고요. 유아인은 2번 세트였습니다. 3번 세트 첫 번째 유아인은 블랙 스톤이라는 아이고요. 가운데가 이렇게 블랙 색깔로 예쁜 10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완전 뽀얗고 사랑스럽게 크고 있는 유아인은 아이시 그린 중품입니다. 사드 군생이에요. 이 친구도 라인이 진한 레드빛으로 물이 드는 유아인은 클레오라는 아이고요. 자구를 하나 달고 있는 아이예요. 유아인 사이즈는 12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유아인은 손톱이 이렇게 예쁜 3번 세트의 레드 로사예요.
사두 군생입니다. 오렌지빛이 예쁜 유아인은 팔뚝 군생이고요. 이 친구는 레이첼이란 아이예요. 대체 5월에서 조금이나 크고 있지만 이렇게 삼두 군생 핑크빛이 예쁜 유아인은 데미안입니다. 1번 세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피멍이 돌면서 크는 유아인은 핑크 아이스예요. 3번 세트에는 또 이렇게 바비 코코가 너무 귀엽게 크고 있는데요. 이렇게 핑크빛이 예쁜 아이예요. 유아인은 환녀 알바 뷰티 삼두 군생입니다. 오렌지빛에 레드빛으로 피멍이 드는 유아인은 애플 립스 이두 군생입니다. 유아인은 킹 마이더스라는 아이고요. 사두 군생이에요.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아이예요. 유아인은 블루 서프라이즈입니다. 유아인은 전체 색감 진짜 진한 레드빛으로 물들이면 리얼하게 정말 예쁜 리얼 레드 이두 군생입니다. 유아이들은 3번 세트입니다. 4번 세트예요. 4번 세트는 완전 사이즈 좋은 아이.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들어서 예쁜 아이고요. 자세히 보면 약간 솜털이 살짝살짝씩 나와 있는 해밀턴이에요. 이 친구 거의 16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유아인은 뽀샤시하게 예쁜 3번 세트에도 유아이가 들어갔는데요. 유아인은 4번 세트에 있는 아이시 그린입니다. 4번 세트는 완전 득템이에요. 유아인은 라라 앙드레 금이라고 3만원, 4만원에 이렇게 판매가 됐던 아이입니다. 이렇게 목대를 가진 아이고요. 색감 진짜 장난 아니죠. 유아인은 레드빛이 너무너무 예쁜 유아인은 춥수 철아예요. 유아인은 진짜 4번 세트는 완전 득템인데요. 유아인은 치아와 금입니다. 3두 군생입니다. 제가 세트를 올릴 때마다 진짜 잘 찾으시면은 득템하실 수 있는 세트들이 있어요. 잘 찾아보시고요. 유아인은 실제 5월에는 빙산이에요. 유아인은 오마이 걸이고요. 유아인은 약간 올리비아도 살짝 닮았죠. 이 친구는 베르노리아라 많이 발음이 안 되는데요. 베르노니아라는 아이예요. 실제 5월에는 쪼꼬미 핑크 여울입니다. 여인은 4번 세트에 있는 리얼 레드고요. 여인은 찐 레드빛으로 물이드는 여인은 샤보드예요. 여인도 7초 오버린 쪼꼬미예요. 이렇게 3두 군생 데미안이에요. 4번 세트에 여인은 핑크 아이스입니다. 요아이들은 4번 세트였습니다. 5번 세트예요. 5번 세트에는 20도가 넘는 이렇게 자구를 진짜 바글바글 달고 있는 엘레 강스를 넣었습니다. 사이즈 16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여기는 5번 세트에는 초코 라인이고요. 5번 세트에는 진짜 UI도 꾸준한 인기를 갖고 있는 완전 짱짱하게 돌덩이처럼 굳혀진 UI는 먼노입니다. 오렌지빛으로 물들이면 예쁜 UI는 레이첼이고요. 5번 세트의 레드 로사예요. 레드빛이 예쁜 유아인은 파이어 렌시아 2두 군생이에요. 유아인은 치아와 엔시스 3두 군생입니다. 유아인은 진한 자주빛이 예쁜 아이고요. 금줄이 가 있는 유아인은 캣 우먼이에요. 유아인은 로제트도 통통하고 사이즈 좋은 패트리시아입니다. 이렇게 핑크색으로 피멍이 들면서 크는 아이예요. 너도 진짜 오랜만에 보는구나. 유아인은 핑크색으로 물들어 있는 이두 군생 올팻입니다. 5번 세트의 핑크 아이스예요. 핑크색으로 물들어 있는 5번 세트의 해피데이 사두 군생입니다. 5번 세트의 완전 돌덩이처럼 굳혀진 유아인은 티볼리고요. 유아이들은 5번 세트였습니다. 6번 세트에요. 6번 세트에도 이렇게 몽골몽골 귀엽게 자구를 달고 있는 라즈베리 아이스 12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예전 품종 중에 꽃대목이라는 아이가 있었죠. 그 아이를 많이 닮은 하이나 카타입니다. 레드 자주빛으로 물들어서 예쁜 유아인은 플로리디티 13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유아인은 살짝 보랏빛이 보이는 그리고 손톱이 매력적인 아이 잔디로 사두 자연 군생이에요. 티볼리입니다. 티볼리 이두 군생입니다. 패트리시아고요. 밑에 자구를 이렇게 달고 있는 아이예요.
친구 색감 예쁘죠?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이두큰생 카시오 적금입니다. 요 애도 이렇게 금줄이 가 있는 캣우먼 이두큰생입니다. 요 애는 7.5분에서 크고 있는 골든 하트라는 애이고요. 여기도 베리 느낌이 살짝 있죠. 이 친구는 이두큰생 화이트 링이에요.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애예요. 이 애는 사과꽃 느낌도 있는 누다입니다. 뽀얀 백분의 이 친구는 보랏빛이 예쁜 화이트 소울이고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또 피멍이 들어있는 이 애는 해피 데이입니다. 이 애들은 6번 세트입니다. 7번 세트도 득템하세요. 이 아이는 퀸말이라는 애고요. 가운데가 이렇게 보랏빛으로 물들어서 예쁜 애고요. 거의 20cm가 넘는 중대품입니다. 이 아이 하나만 해도 거의 4만원에 판매가 됐던 아이야. 가운데 핑크색으로 물들으면 예쁜 애예요. 이 아이는 12cm 정도 되는 트럼소예요. 손톱이 너무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있는 이 아이도 중품입니다. 이 아이는 TP예요. 여기는 핑크 플로라 이두큰생 12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여기도 로제트도 이렇게 통통하고 굳혀진 다크 로즈입니다. 세 번째 세트에는 이렇게 또 굳혀진 멜로우 옐로우를 넣어봤고요. 통통하게 살이 찐 패트리시아입니다. 여기도 뽀얀 백분이 살짝 나오고 있는 여기는 빙산이고요. 올리비아를 많이 닮은 베르노니아입니다. 삼두큰생이에요. 여인은 정야구요. 찐 자주빛으로 물들이는 샤를 로즈입니다. 여인도 오랜만에 보는 목대를 가진 퀸즈 볼입니다. 삼두근생이구요.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야. 1.5분에 있는 쪼꼬미 알사탕입니다. 이 아이들은 7번 세트였습니다. 3번 세트 가겠습니다. 이 아이는 중품이구요. 이 친구 색감 너무너무 예쁜 레종입니다. 이 친구 거의 12cm가 넘는 실버킹 금이고요. 이렇게 자구를 뺑돌이로 달고 있는 군생이에요. 8번 세트에 레드 로사고요. 8번 세트에 패트리시아는 이렇게 또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피멍이 들어서 예쁜 애이고요. 잠도 군생입니다. 이 아이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SP로 올릴게요. 보랏빛이 예쁜 아이고요. 동쪽부지지만 넘쳐나는 사이즈 8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이 아이는 손톱이 매력적인 아이 블루 드래곤 삼두근생이에요. 이 아이는 샤포테고요. 이 아이는 덴드라 잼입니다. 이 아이는 8번 세트의 베르노니아입니다. 이렇게 끝자락이 또 레드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예요. 가운데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홍포도입니다. 모두 군생 이 아이는 해피데이고요. 1.5분에서 쪼꼬미를 크고 있는 이 아이는 파이어렌시아 사두 군생이에요. 8번의 빙산이에요. 이 아이들은 8번 세트입니다. 두 번째 세트에는 사이즈 진짜 좋은 이두큰생 초코 라인을 이렇게 넣어봤어요. 색감 너무너무 예쁘죠? 그리고 완전 돌덩이처럼 굳혀진 머너를 넣어봤습니다. 오렌지빛이 예쁜 9번 세트의 레이첼이에요. 9번 세트의 화이트 소울이에요. 요이는 저희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이 친구는 8두근생이네요. 이 친구 색감도 이렇게 보라보라하게 이쁘고요. 이 친구는 군생입니다. 10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는 여인은 님프 요정이에요. 라인이 예쁜 문가드의 니스입니다. 이 아이는 알사탕이고요. 1번 라즈베리 아이스예요. 동작포트에 있는 귀염둥이 이 아이는 라인이 너무너무 예쁜 여인은 추비 반입니다. 손톱이 이렇게 핑크색이 예쁜 톰보이예요. 여인은 이렇게 라인이 예쁜 큐블리입니다. 너무너무 귀엽게 크고 있는 바비 코코고요. 9번 세트였습니다. 10번 세트에는 황금 주피터를 넣어봤어요. 오리지널 황금 주피터 이렇게 레드빛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애입니다.
10도가 넘는 중풍을 넘었어요. 이 친구는 온술로입니다. 로제트 자체가 이렇게 도톰하고 환엽처럼 크고 있는 레드, 아니 환엽 레드콘이에요. 레드빛이 예쁜 애예요. 이 애는 10번 세트의 레이첼입니다. 이 애는 파코인데요. 파코가 환엽 파코가 있고 그냥 파코가 있어요. 이 친구는 오렌지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서 예쁜 애입니다. 황금빛으로 물이 드는 비치 골드예요. 10번 세트에도 이렇게 멜로 옐로우를 넣어봤습니다. 10번 세트의 해피데이입니다. 자구를 밑에 자구를 많이 달고 있는 애예요. 레드빛으로 피멍이 들면 예쁜 드라큘라 철아입니다. 10번 세트에는 이렇게 이드 군생 큐블리를 넣어봤습니다. 보랏빛이 예쁜 요의 이름은 아로니아입니다. 가운데 핑크빛이 예쁜 애인데요. 7.5분의 1는 조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스노우 반이에요. 손톱이 이렇게 블랙 색깔로 예쁜 맥파즈라는 애고요. 대품을 키우면 멋진 애인데 여기는 7.5분의 2는 조금이에요. 이 애는 10번 세트입니다. 11번 세트에는 색감 너무너무 예쁜 레종을 넣어봤어요. 이 친구는 중품입니다. 그리고 블루 서프라이드 3도 군생인데요. 이 친구도 중품이에요. 가운데 핑크빛이 예쁜 이 애는 바비 코코예요. 손톱이 레드빛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요애는 라벨레라 금이에요. 금 종자에서 나온 애인데 요애가 금이 여기 금이 보이네요. 이 친구는 완전 복륜금이 될수 있는 라벨레라 금이에요. 이 친구는 8번 세트에서 보여드렸던 SP예요. 요애는 신품 종인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랏빛이 예쁜 애예요. 너무너무 앙증맞죠? 귀여워. 이 아이는 레드 소톤입니다. 레드 소톤이에요.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블랙 블루아나입니다. 이 아이는 7.5에서 귀엽게 크고 있는 환엽 파코고요. 손톱이 핑크색이 예쁜 톰보이 이드 군생입니다. 이 아이도 맑고 투명하게 크는 이 아이는 해피 니스라는 아이고요. 육도 군생이에요. 7.5번에서 크고 있는 레드벨벳 3도 군생이에요. 핑크 다크색이 예쁜 이도 군생 블랙 핑크예요. 여기도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해피데이입니다. 이 아이들은 11번 세트였습니다. 2번 세트에는 완전 대품 이 친구는 드로잉을 넣어봤어요. 이렇게 이도 군생입니다. 그리고 돌덩이처럼 굳혀진 먼루고요. 여기에는 또 이렇게 목대에 자구를 달고 있는 춘맨 금을 넣어봤습니다. 이런 수영을 갖고 있는 애예요. 오렌지빛이 예쁜 파코를 넣어봤고요. 여기는 라벨레라 금이에요. 너무너무 귀엽죠? 7.5번에서 자구도 이렇게 귀엽게 달고 있는 흑장미입니다. 12번의 아로니아입니다. 이 애도 오렌지빛으로 물이 드는 애인데요. 이 친구는 미니 고사홍입니다. 이 애는 질리형 금 이도 군생이고요. 이 애는 볼 때마다 진짜 느끼는 것처럼 너무너무 귀여운 바비 코코예요. 이 애도 오렌지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리아란 아이예요. 이 애는 언뜻 보면 헤리아슨 같지만 이 애는 러블리 로즈입니다. 이 애는 라이엠 칠리 변이 금 3도 군생이에요. 이 아이들은 12번 세트였습니다. 13번 세트에는 이렇게 또 멋진 수영을 크고 있는 가운데는 봉황처럼 크고 있는 인더스트리아입니다. 12cm 정도 되는 이 아이는 4도 군생 카시오 적금이고요. 12번에 이 아이는 치아와 금이에요. 12cm 앞에서 크고 있는 이 아이는 티볼리 2도 군생이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가운데 핑크색으로 물이 들고 있는 바비 코코예요. 이 아이는 7.5번에 있는 핑크색이 예쁜 비바지고요. 짱짱하게 굳혀진 해피데이입니다. 13번의 아로니아입니다. 13번에는 꼭지점이 자주빛으로 물이 드는 자구를 또 하나 달고 있는 드보라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9cm 원형포트에서 그 이두 군생 물이 잘 들었죠. 이 친구는 벤바디스 이두 군생이에요. 13번의 블랙 블루 하나예요. 이 애는 파스텔 레온입니다.
네온 파스텔이라고도 불리는 4도 군생이에요. 13번의 톰보이 2도 군생입니다. 요 아이들 13번이에요. 14번 세트에도 이렇게 온솔로를 넣어봤는데요. 앞에 있는 아이들은 조금 도수가 많은 대신 이 아이는 조금 더 반듯하게 생긴 아이예요. 이 아이는 온솔로 중풍입니다. 완전 짱짱하게 꽂혀진 3두 군생 바비 코코예요. 이 아이는 오렌지빛이 예쁜 파코고요. 이 아이 두 개는 참잘 어울리죠. 이렇게 세트로 키워도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흑장미 교배종이에요. 살짝 오버레이지만 넘쳐나는 10cm가 넘는 사이즈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품종이라 이 친구는 이름이 없는 아이고요. 보랏빛이 예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참잘 어울리는 14번 세트예요. 이 아이는 해피 데이 밑에 좌우까지 하면 7두 군생이에요. 이 아이 또 핑크색으로 브리드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메아리입니다. 이 아이는 라인이 이렇게 레드빛으로 브리드로서 예쁜 핑크 라인이고요. 무드가 완전 통통한 이 아이는 후레니 변이 금입니다. 이 아이는 다크 로즈고요. 14번의 톰보이예요. 14번의 제규어 철하고요. 이 아이는 14번의 이 친구는 리아입니다. 이 아이들은 14번 세트였습니다. 5번 세트에는 이렇게 잔잔한 얼굴로 바글바글 달고 있는 귀여운 매직진 골드 철화를 넣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 친구 11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얘는 보여드릴 때마다 느끼는 색감이 너무너무 예쁜 초코 라인이에요. 사이즈 좋은 요아이는 얼큰한 페트리시아입니다. 15번도 완전 득템하실 수 있는 라벨라랑 금을 넣어봤는데요. 완전 복륜금이에요. 이렇게 또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서 예쁜 2두 금색입니다. 10시 금 3두 군생이고요. 15번에는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면 정말 예쁜 이 친구는 웨딩 핑크 로즈 2두 군생이에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또 피멍이 들고 있는 뒤에 작아도 귀엽게 달고 있는 오리지널 말간이에요. 여기는 2두 군생 체리 라인이에요. 여기도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라인인데요. 뒤에 자구를 3개 달고 있는 님프 요정입니다. 보랏빛이 예쁜 아로니아입니다. 15번에 굳혀진 뱀바 디스고요. 얼큰한 얼굴 블루 서프라이즈예요. 요아이는 곰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요아이는 15번 세트입니다. 16번 세트예요. 16번 세트에는 이 친구 미스 진이라는 아이인데요. 완전 특 대품이에요. 이도 군생이고요. 머리 하나에 거의 10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여기는 카시오 접근 3두 군생이고요. 12cm입니다. 여기는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오리지널 말간이고요. 여기도 핑크색이 예쁜 메이비라는 아이예요. 여기도 예전 다육인데요. 목대를 가진 아이고요. 글로리아라는 아이예요. 16번의 빙산입니다. 16번의 캣우먼이고요. 이 아이는 로제트도 통통하고 색감도 예쁜 체리입니다. 티볼리 2도 군생입니다. 가운데 핑크색이 너무너무 예쁘죠? 이 친구는 독일 샴페인 2도 군생이에요. 16번의 샤포테입니다. 이 아이는 실제 오버레이는 조금이 이 친구는 핑크 여울이고요. 핑크 여울이 물이 들면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샤를 로즈예요. 이 아이들은 16번 세트였습니다. 17번도 득템하실 수 있는 세트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쌩얼이랑 철아랑 같이 크고 있는 부용 철아예요. 이 아이는 멋진 시형 사파이어 젤리라는 이 아이는 교배 종이에요. 사이즈 15cm 정도 되는 중품입니다. 이 아이도 12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오렌지빛이 예쁜 에코 젤리라는 3두 군생이에요. 이 아이는 제가 화엽 정리를 안 해서 그런데요. 이 친구는 오렌지 키스라는 애인데요. 화엽 정리를 하면 거의 꿀벅지를 갖고 있는 애예요.
색감 너무너무 예쁘죠? 이 친구는 웨스트 레인보우입니다. 웨스트 레인보우가 약간 조금 밝은 무지개빛인데 이 아이는 약간 고급스러운 색감을 갖고 있는 웨스트 레인보우예요. 자구를 하나 달고 있는 이 아이는 레드 아가고요. 이 아이는 키스미입니다. 모두 군생이에요. 이 아이는 밑에 자구를 이렇게 달고 있는 로망이고요. 이 아이는 밥졸이 금 종자에서 나온 밥졸이에요. 너무너무 앙증맞고 귀여운 이 아이는 핑크 아이스예요. 이 아이는 17번의 캣 우먼입니다. 돌덩이처럼 완전 짱짱이 굳혀진 이두콘생 에케 문수톤입니다. 귀여운 17번의 바비 코코예요. 이 아이들은 17번입니다. 18번 세트 첫 번째인데요. 이 아이는 먼노 교배종이라는데요. 거의 먼노랑 흡사해요. 네, 이 친구는 철아입니다. 이렇게 앞에는 쌩얼이고요. 이 뒤쪽으로는 철아를 크고 있는 먼노 교배종입니다. 완전 들고있기도 완전 얼큰한 이 아이는 피델 리오라는 아이고요. 이렇게 이도 군생이에요. 완전 특대품이에요. 이 아이는 가운데가 핑크색으로 분리되는 삼두 군생 홍일입니다. 목대를 가진 이 아이는 자연 군생이고요. 팅커벨이에요. 그리고 예쁜 색감의 멋진 수영화를 크고 있는 엘콘 철학 금입니다. 가운데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예쁜 아이예요. 18번에 돌덩이처럼 굳혀진 에케 문스톤이고요. 여기는 프리메라입니다. 약간 머리가 떠서 더 귀엽게 크고 있는 이두 군생이에요. 오렌지빛이 예쁜 아이고요. 라인은 또 레드빛으로 물들어 오렌지 판타지아라는 아이예요. 여기는 이두꾼생 웨딩 화이트 링이고요. 여기도 여기서 더 오렌지빛으로 물들이는 여인은 명월이란 아이예요. 여기는 다크 로즈입니다. 18번의 귀여운 핑크 아이스예요. 18번의 여인은 캣 우먼입니다. 이 아이들은 18번이었습니다. 9번이에요. 19번에는 이렇게 뽀얀 백분의 보랏빛이 예쁜 다크 오파를 넣어봤는데요. 이렇게 삼두 군생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적심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삼두 군생입니다. 그리고 19번에도 색감이 너무너무 예쁜 춥수 철화를 넣어봤어요. 이 친구가 이 사이즈가 거의 6만원에 판매가 됐던 애예요. 지금 이렇게 멍울이가 져서 너무너무 예쁜데요. 핑크빛이 예쁜 이 아이는 그레이스 리입니다. 완전 묵직한 얼굴로 크고 있는 요아이는 바비 코코 중대품입니다. 중대품이라기보다 거의 대품 정도 되는 애고요. 또 이렇게 귀여운 자구를 하나 달고 있네요. 요아이는 티볼리 군생이고요. 자연 군생이에요. 이렇게 자구까지 하면 사두 군생이에요. 캣 우먼이고요. 요아이는 초코 민트 삼두 군생이에요. 요아이는 미스 진이고요. 글자 5번에는 쪼꼬미예요. 핑크 아이스예요. 여기는 이두근생 샤를로즈예요. 알사탕입니다. 여기서 더 진한 레드빛으로 물들이는 애고요.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는 핑크 라인이에요. 이 애는 목대에 자구를 하나 달고 있는 후레뉴 변이금입니다. 이 아이들 19번입니다. 20번이에요. 20번에는 아직 연대연대하지만 핑크색으로 믿으면 예쁜 요아이는 페피니스예요. 그리고 완전 짱짱한 요아이는 중대품 푸시캣입니다. 삼두 군생입니다. 20번에도 이렇게 완전 중대품 정도 되는 바비 코코를 넣어봤어요. 요아이는 멋진 수영입니다. 이두 군생 12cm 정도 되는 맥파즈입니다. 20번의 색감 진짜 너무너무 밝고 아니 밝은 무지개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약간 고급진 색감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아이예요. 이 친구는 웨스트 레인보우예요. 얘는 골드빛이고요. 20번에는 또 코스모스를 넣어봤습니다. 안테나 자구를 하나 달고 있는 레드탑입니다.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이 아이는 와인피치 금 삼두 군생이에요. 20번의 아로니아입니다.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돌덩이처럼 굳혀진 에케 문스톤이에요.
뇌도 뽀얀 백불이 나오면서 특유 목적도 살짝 닮았죠. 이 친구는 매너 퀸이라는 애예요. 핑크빛이 너무너무 예쁜 요애는 뉴 샤를로즈입니다. 요애는 20번 세트였습니다. 21번이에요. 21번에서 중품인데요. 이 친구는 아트 델리라는 애고요. 이 친구 자연 군생이에요. 실뚜 자연 군생입니다. 목대를 가진 애고요. 요애는 아리엘이에요. 아리엘 사두 군생입니다. 요애는 오렌지원 타지아 이두 군생이고요. 핑크색이 너무너무 예쁜 요애는 올리비아 금이에요. 그런 얼굴을 갖고 있는 해피니스 삼두 군생이에요. 바비 코코입니다. 요애는 브링크스 블루, 아니 브링크스 블루가 아니라 핑크 블러시라는 애인데요. 이 친구 제가 사진을 계속 띄워드리고 있는데 이 친구는 물들고 로제트 자체가 좀 환엽처럼 크는 애예요. 그럼 너무너무 예쁜 애입니다. 삼두 군생 사각꽃이에요. 캣우먼이고요. 여기는 완전 무슨 색이라 해야 되나? 레드빛도 돌고요. 체리색도 도는 여기는 체리 로즈라는 애예요. 여기도 로제트 보시면 완전 도톰하고 사이즈 좋은 패트리시아예요. 라비앙 로즈입니다. 요애는 21번의 큐블리에요. 이 아이들은 21번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색감 너무너무 예쁘고요. 잔잔한 얼굴을 갖고 있는 레지스텐 골드 철학 거의 13cm, 4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자주빛이 예쁜 흑장미 젤리를 넣어봤고요. 아직은 연두연두하지만 짱짱하게 굳혀진 사각꽃이에요. 삼두 군생이야. 22번 세트에도 색감 너무너무 예쁜 춥수 철화를 넣어봤습니다. 22번에는 방울복랑 금을 넣어봤어요. 22번에 빛이 골드예요. 킹 마이더스 이드 군생입니다. 22번에도 이 친구도 해피 니스인데요. 완전 색감이 살짝 다르죠. 이 친구는 6도 군생이에요. 요애는 해피 니스가 아니고요. 엘레강스예요. 끝에 오므려서 쪼꼬미로 크고 있는 샤프트입니다. 요애는 라인이 레드빛이 예쁜 큐블이고요. 진한 자주빛이 예쁜 파인 로즈예요. 바비 코코 사두 군생입니다. 22번 마지막 요애는 핑크 볼이라는 애예요. 요애는 세던가예요. 이렇게 22번이었습니다. 23번에는 중품이에요. 이 친구는 초코 젤리라는 애고요. 육두 군생이네요. 그리고 레드빛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요아이는 레드 롱키시마 이두 군생입니다. 얘는 완전 얼큰이에요. 거의 12cm가 넘는 스위트란 애이고요. 거의 꿀벅지를 갖고 있는 애예요. 23번도 완전 득템이죠. 이 친구는 링컬 마리아 금도 넣어봤습니다. 보랏빛이 예쁜 라일락 이도 군생이에요. 빛이 골드고요. 레드 벨벳입니다. 얘는 사갖고 외두고요. 킹 마이더스 3도 군생이에요. 너무너무 앙증맞은 오두 군생 바비 코코입니다. 여기는 가운데가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오란시입니다. 사두 군생 알사타입니다. 23번의 아로니아예요. 얘들은 23번이었습니다. 14번이에요. 24번에는 이두 군생 먼노 중품을 넣어봤는데요. 너무너무 예쁜 뽀얗게 크고 있는 먼노예요. 불곡기도 무거울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짱짱하고 묵직한 얼굴로 크고 있는 이 아이는 오리지널 말간이에요. 이 아이만 해도 3만원이고요. 이 친구 사이즈 15cm가 넘는 사이즈예요. 거기에 또 이렇게 블랙스톤 2도가 있습니다. 외에는 레드밀 2도 군생이에요. 외에는 예전 품종 중에 이 아이는 문샤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이렇게 목대를 가진 애예요.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애예요. 얘도 오랜만에 보는 세대 베리아 사두 군생이에요. 레드 스피 오두 군생입니다. 얘는 글램 파이어고요. 핑크빛이 예쁜 블랙 블루 하나예요. 페트리시아 이두 군생입니다.
레드 뽀얀 페퍼리 나오는 화이트 핑크 3두 군생이에요. 초코미 알사탕 3두 군생입니다. 킹 마이너스 2두 군생입니다. 요 애들은 24번입니다. 15번 세트는 완전 짱짱하게 완전 묵직해요. 요 애는 딥 레드 2두 군생이에요. 그리고 자연 군생 핑크 여울 대품을 한번 넣어봤어요. 요 애는 10cm 원형볼트에 있는 맥파즈예요. 12cm 하부리는 외두 요 애는 티블리입니다. 완전 얼큰한 얼굴 이두 군생 라비앙 로즈예요. 25번에 아로니아입니다. 킹 마이더스예요. 카시오 적금입니다. 이두 군생 레드 스핀이에요. 얘는 뱀파이어 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얘는 따로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안 나요. 지금 로데트 보시면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완전 통통한 아이입니다. 그냥 SP로 할게요. 이 아이는 알사탕이에요. 이 아이는 자주빛이 예쁜 꽃다지예요. 얘는 바비코코 외두예요. 25번 세트였습니다. 16번이에요. 26번에는 진짜 멋있죠? 멋있고 오렌지빛으로 물들일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아이의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사이즈는 거의 중대품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요. 진짜 멋있죠? 오렌지빛으로 진하게 물들이면 멋질 것 같은 이 아이는 그냥 SP로 올릴게요. 그리고 이 친구도 완전 묵직한 중대품입니다. 이 친구는 브링크스 블루라는 아이고요. 이도 군생입니다. 26번에는 또 득점하실 수 있는 디오라를 한번 넣었어요. 5두 군생이에요. 여기는 쪼꼬 그레이스 3두 군생이에요. 밑에 좌우까지는 4두 군생이에요. 근데 제가 24번에서도 쪼꼬 그레이스였는데 제가 다크 초콜릿이라고 잘못 올린 거 아니, 블랙 스톤이라고 잘못 올린 것 같아요. 이름은 쪼꼬 그레이스로 보내드릴게요. 여기는 라빌레라 금이에요. 색감 너무너무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여기는 카시오 적금입니다. 레드 스핀이에요.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여기는 프리메라입니다. 바비코코 웨드예요. 라인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황홀한 연꽃입니다. 여기는 톰보이고요. 여기는 샤프트입니다. 여기는 후레뉴 변이 금입니다. 오늘 좀 컨디션이 좀안 좋아가지고 말하면서 조금씩 자꾸 실수를 하는데요.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호랭이 변이에요. 이 아이는 26번이었습니다. 27번에는 이렇게 수영이 너무너무 멋진 초코 젤리를 넣어봤는데요. 이도 군생이에요. 중품이고요. 사이즈 15cm 정도 된 사이즈예요. 27번에는 또 이렇게 이렇게 금줄이 가 있는 제이드 스타 금을 넣어봤어요. 사두 군생이에요. 적신 군생입니다. 27번에 웨스트 레인보우예요. 그리고 자연 군생 팅커벨입니다. 이 친구는 바비 코코 6두 군생이에요. 27번에는 이 친구 진짜 인기가 많았던 아이죠. 이 친구는 홍등입니다. 이 친구는 프리메라고요. 완전 짱짱하게 붙여진 아이예요. 이 애는 큐블리입니다. 실제 어울려서 완전 쪼꼬미로 크고 있지만 너무너무 앙증맞고 귀여운 핑크 플로라예요. 레드빛으로 물들이는 샤프트입니다. 오늘 올라가는 샤프트는 조금 실제 어울려서 쪼꼬미예요. 그리고 킹 마이더스예요. 이 애는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뉴 샤를로즈 사두 군생입니다. 27번에 아로니아예요. 이 아이들 27번이에요. 28번에 완전 뽀얗고 예쁜 핑크색으로 물들어 있는 콜로라타를 넣어봤어요. 이렇게 3두 군생입니다. 그리고 보랏빛이 예쁜 라일락이고요. 이도 군생, 이 친구는 샴페인이에요. 라인이 레드 핑크빛으로 물들는 핑크 드래곤입니다. 완전 돌덩이처럼 짱짱한 이 아이는 딥 레드고요. 단단하게 크고 있는 멕시코 미니마입니다. 핑크 스타고요. 블랙 블루하나예요. 여기는 치아와 엔시스 이두 군생이에요. 프리메라입니다.
요이는 프림에서 또 인기가 있었던 미니 토끼란 아이예요. 킹 마이더스입니다. 요이는 바비 코코 외에 두고요. 이 아이는 28번이에요. 29번이에요. 29번에는 진짜 멋진 수영을 한번 더 봤는데요. 흑장미 교배종이라는데요. 완전 멋들어지게 생긴 이 아이는 SP를 또 올릴게요. 진짜 사이즈는 14cm 정도 될것 같아요. 이 아이도 몽글몽글 그리고 색감은 더 예쁘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있는 라즈베리 아이스예요. 제가 지금까지 티볼리를 올렸지만 이 아이가 진짜 잘생긴 것 같아요. 이도 군생입니다. 멋있게 생긴 티볼리예요. 얘는 핑크 오렌 아니 핑크 보랏빛으로 물들이는 오마이 걸 이두 군생이에요. 얘도 짱짱이 굳혀진 실루엣이고요. 29번에 이 아이는 큐블리에요. 일단 오버레이는 조금 있지만 이렇게 귀엽게 크고 있는 화녀 파코입니다. 29번에는 이두 군생 아로니아예요. 메시코 미니마입니다. 톰보이예요. 이렇게 핑크색이 너무너무 예쁘죠? 그리고 샤를 로즈 오드 군생이에요. 여기는 실제 오버레에서 굳혀진 웨딩입니다. 여기는 비바지예요. 요이는 29번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트 30번 세트예요. 요이는 멋진 수영을 크고 있는 맥파즈라는 애고요. 12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반듯한 얼굴로 크고 있는 요이는 다크 58입니다. 여기는 동글동글 귀엽게 크고 있는 이 친구는 옥노란 아이고요. 30번에도 이렇게 너무너무 멋진 오리지널 말갈을 넣어봤습니다. 여기는 오렌지빛이 예쁜 파코고요. 여기는 림프 유어정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홍등입니다. 30번에 핑크빛으로 물이드는 비바지예요. 여기는 화녀 파코입니다. 여기는 엘콩금 천하금이에요. 요 아이는 샤를 로즈입니다. 핑크빛이 예쁜 블랙 블루하나고요. 얘도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애인데요. 요 아이는 애플 캔디예요. 요 아이들은 오늘 준비한 마지막 세트 30번 세트였습니다. 마무리는 14번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포리미는 또 다음 영상 더 예쁜 아이와 함께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